전도를 추구하는 말씀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성여대 영문과의 백성여대 영문과에 있는 윤지관이라고 합니다. 이관영 선생님하고 이제 그 한국 대학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학회를 같이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이관영 선생님이 이제 뜻을 이제 큰 뜻을 품고 시도한 이 일에 저도 이제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몇 번 그 이제 걷기 그러니까 국내에서 참여도 같이 했고 오늘 이제 대장정을 떠난다 해서 오늘 이제 참가를 했는데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제가 이제 특히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 탈핵 반대의 어떤 그 흐름을 조성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이 바로 다름 아닌 그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제 시작됐다. 그 순례의 길이. 그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핵 문제는 물론 생명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 전체의 평화라거나, 인류의 생존이라거나,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특히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분단체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일종의 냉전 구도가 아직까지 여기서 작동하는 이런 곳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아주 현실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뜻깊은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 내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이 핵대결 상황을 이제 좀 종식시키고 핵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평화로운 곳으로 나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어떤 한반도의 어떤 그 역사적 의미랄까요? 세계사적인 어떤 부분에서 맞는 역할을 상당히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의 중요성과 아울러 저는 이 흐름이 이 한반도에서 시작돼서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뜻깊은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모셨습니다. 정은영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자 목사님 오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목사님 우리 실컬로드 공동 대표 네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한 말씀. 교회 되기 전에 이런 됐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동안 저기 오늘 전북대학에서 멀리서 오신 제자들과 함께 오신 박동천 교수님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박사님 아니 문자 아니 문자 저분 준비하십시오. 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기 동참하게 된 계기는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동참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못했던 게 많이 후회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정치학자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대목인데 이 핵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게 사기극입니다. 이게 몇 사람이 그 뭐 흔히 말하는 마피아들이 이걸 그 쥐고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통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조차도 이 딱히 그 핵발 정보 관련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그러한 그 문제와 사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핵이라는 것이 이게 그 우리가 개발한 지가 이제 기껏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끼칠 수 있는 그 악영향은 뭐 만 년이 될지 백만 년이 될지
이게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불치료하고 컨트롤도 할 수 없는 거를 그 왜 그렇게 많이 하고자 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 돈에서 뜯어먹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네. 앉아서 쉬면서 물도 마시고 목사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교회 안에 들어가시죠. 박명교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쪽으로만 그냥 64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올해가. 예. 안병모 교수님이라고 민중신학, 세계적인 그 민중신학을 성서적 바탕을 만드신 안병모 교수님을 비롯한 10여 명이 63년도 5월달에 교회를 공동체 교회로 창립을 했고요. 처음 창립할 때는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목사가 없는 평신도 교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족 선교, 민족 통일 화해 역점을 두어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 처음 시작부터 한 25년 동안 목사 없이 평신도 교회로 진행해 오다가 이제 목사를 청빙했고 제 전임 목사님은 홍구선 목사님이시라고 훌륭하시죠. 예, 통일의 사도로서 노태우 정권 때 KBS의 심야 방송 토론 시간에 저 북쪽 사람들도 휴메니스트다, 공산당원도 휴메니스트다 이런 발언을 이제 계속 하셔가지고 결국 1년 반 정도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 형님 교회는 그런 통일 문제, 또 사회적 이슈, 노동자들의 문제에 가장 앞장선 진보적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14년 전에 홍 목사님 후임으로 이 교회에 와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목사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씩 두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임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14년 맞이해서 이제 2주 후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목사님으로 이제 오실 예정입니다. 네. 이 자리가 1987년 5월 27일 날 6월 항쟁을 시작하게 된 비상 국민운동 본부가 결성된 자리입니다. 비밀리에 그 당시에는 가도 이제 그 경찰들이 막아가지고 비밀리에 한 200명이 한꺼번에 아침에 이렇게 그때는 인편으로 다 전달했다고 그래요. 예, 책임자가 가서 어디서 모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뭐 두세 시간 앞두고 이제 인편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200명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비상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성하자마자 이제 완전히 이제
경찰들이 둘러싸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6월 항쟁 때는 사실은 명동성당이 이제 더 유명하게 됐습니다만은 명동성당의 카톨릭 신도들도 하는 말이 사실은 그때 항리회가 더 이렇게 중심이었다. 항쟁마다 6월 항쟁 데모하다가 피신하면 다 일이 몰렸다. 여기가 차고 넘치면 이제 명동성당으로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신교회가 이제 루터가 개혁운동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가. 2017년 이제 500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래서 독일 교회가 500주년 기념으로 이제 그 여러 행사를 하고 있고, 이제 5월 말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교회와 달리 독일 정부가 따로 그 특별한, 문화 종교부가 특별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신교 500년을 대표하는 4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륙별로 하나씩 선택을 했는데요. 아메리카는 캐나다가 선택이 됐고, 뭐 아시아는 저희 이제 한국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관이 지금 이제 베를린에 만들어져 있고, 그 전시관이 6개월 동안 이제 전시가 이제 이미 시작돼서 이제 전시가 되는데요. 그 원래 그 전시관 담당자가 저희 교회 올 때는 저희 교회를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거기 하나의 그 파트로 이제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 세문안교회, 이제 한국교회를 대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은 국악예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악단이 이제 하는데, 저희 앞에 놓인 국악 찬송가도 저희 교회가 홍구수 목사님 때 25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국악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때도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국악예배를 소개하는 걸로 이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와서 보더니 저희 교회에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저 앞에 이제 현수막이 크게 세 개가 밖에 버려져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정의를 심어 평화열매를,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현수막은 홍 목사님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신 지 28년 동안 그게 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오래되면 이제 바꾸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세 개를 현수막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수막이 지금 독일부의 그 전시관에, 한국관 전시관에 지금 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는 뭐였는가 하니, 홍 목사님 감옥에 가시니까 교인들이 그 보라색 천에다가 기도문을 다 썼어요. 홍 목사님 사진하고 기도문을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제 방에 두고 있었는데, 그걸 또 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와서 그 8월 15일 날 평화통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했는가 하니, 설교가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 그 하나 이만한 큰 거에다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쓰고요, 또 한쪽에는 이런만한 거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성서에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다 그 이름을 써라,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성경을 읽고 제가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십자가로 만드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해왔는데, 그걸 보더니 또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지금 독일 전시관에 있고요. 저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이슈 관련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핵 문제나 또는 환경 문제도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전라북도에 농촌교회하고 이 자매 결의를 맺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태양광 이거를 여기다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교회가 돈을 내서 그 농촌에다가 태양광 그거를 한 10년 전에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내 교회가 또 쓰고 있고요. 시크로드에 대해서 좀 뜻감을 합니다. 그동안 저기 지켜보신 소감이라든가 뭐 좀 말씀. 아이고, 뭐 저 사실은 저
요즘 잘 아시지만 안식년 1년 갔다가 돌아온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신교 쪽에 저기 이 형님 이 뜻에 동참하실 분들 찾으려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공을 드렸다면 아주 끝장을 보거든요. 개신교도 그런 식의 끝장을 봤습니다. 안 찾아가 본 데 있고 안 만난 사람들 웬만하면 유명한 목사님 다 만났어요. 만나려고 했고 NCK는 그냥 내 집 들러드리고 했는데 결국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향림교회는 제가 2010년도에 그때 그 4대강 순례할 적에 그때 잠깐 목사님 뵙고 이 머릿속에 남았는데 그 향림교회가 인연이 될 것 같다 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걸 알고 나서 부지런히 한 이메일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 계시면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제가 향림교회 와가지고 대표님 대주십사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박수 한 분. 마침 루터 500주년이 올해니까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가 출발하는 메시지가 독일에도 전해져가지고 독일에서도 뭔가가 호응이 되는 뭔가가 이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의 분트의 간부가 지난 작년에 와가지고 이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독일에 도착하기만 하면 독일에서 자기네들 멤버를 많이 데리고 같이 독일군을 걷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마침 루터 500년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념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87년 5월 27일 여기가 역사적인 장소였다는 거. 우리 여기서 기념촬영 한번 할까요? 네. 네, 저 다음 나오십시오. 여기서 한 두 줄로 쓰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나 둘. 됐습니다. 됐습니다.